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불법 선거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사이버 감시 단원들이 후보자의 SNS와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있거나 거짓 여론조사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온라인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파수꾼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은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이 금지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도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최근 현직 시장의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지원단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후보들을 밀착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도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유세 현장에서 다른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녹취와 촬영 등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돼 증거로 남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5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허위 사실 공표행위, 흑색 비방선전행위, 금품수수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에 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모두 23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